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의 장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인사드리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직원부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와,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더워,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추운데 하면서 이 외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입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코디하기에도 참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우리 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쉬운 요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가을 하면 대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없던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이 휴대성이 좋은 외투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내 몸에, 얼굴뿐만이 아니고 내 몸 전체에 충분한 수분 공급 위해서 바디로션 같은 것들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름과 산을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이는 요즘이잖아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 만끽하고 즐기기에 참 좋지만 이 나의 몸의 변화에도 좀 관심을 갖고 나의 건강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가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요, 화제가 있는 곳곳에 돌아다니는 우리 좌연국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와 혼자 만나요. 네, 처음인데 옆에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좌쌤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영광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나요? 네, 오늘 제가 예전에 제가 씨름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아, 맞다, 예. 맞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힘 좀 쓰고 왔는데요. 예전에 줄다리기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매번 줄다리기 선수. 이렇게 힘도 잘 쓰고 마음도 많이 쓰고 왔습니다. 마음이요? 어떤 네네. 마음을 쓰고 온 걸까요? 이렇게 평소에는 많이 먹고 이런 방송만 했는데요. 네. 뭘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굉장히 배도 불고 마음도 꽉 찬 그런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좋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의인 김만덕. 그의 나눔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김만덕 주간을 앞두고 저 형국이도 특별한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또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여기죠. 이 시기죠. 이 시기에 네. 늘 함께하게 되는. 제주시 원도심을 흐르며 바다로 향하는 산지천. 그 물줄기를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 전시관인 김만덕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얼마 전 기념관에서는 제주의 나눔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가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우리 김만덕 재단은 나눔의 사각지대, 사람에 대한 사각지대가 꽤 네 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모였습니다. 이날 김만덕 재단과 도내 주요 나눔 기관이 공동 나눔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흐르는 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공동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올해로 7년째 맡고 있는 김만덕 주간에 열리는 나눔 잔치가 온 도민의 참여 속에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의 박식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김만덕의 기일에 가까운 일요일 차라봉 모충사에서 만덕제와 함께 합동에서는 나눔 큰잔치가 열리는데요.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세 가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도민 통합을 이루고 순으로 이 김만덕 정신을 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낚시가 끝나고 며칠 후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다시 김만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김만덕 기념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기부 물품 전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기부가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야, 기부. 아.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눈앞에 마주한 건 바로 한가득 쌓인 상자들. 바로 기부 물품들입니다. 그동안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물품들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야, 엄청 많아. 우와, 제가 힘 좀 써야겠습니다. 이 물품들을 기부 전달처로 옮기는 것이 오늘 저의 미션. 이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가벼워 보이는데요? 작전이 되니까. 가볍죠. 땀이 나는데 보람되는구만. 야, 이거 어디로 갈까? 제가 열심히 실었거든요. 이 실은 게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자, 과연 기부 물품들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귀포. 이곳에 나눔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푸드마켓 간판이 달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편의점 같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기부 물품을 무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푸드마켓이라는 곳입니다.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든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한 복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랍니다. 어, 이거 보니까 아까 굉장히 정성껏 이렇게 포장하고 계시던데. 네. 야, 이거 이거는 왜 포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굉장히 멋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귀포시 전역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네. 센터에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여 가구 정도는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도민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푸드마켓. 진열된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야, 기부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 그렇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네. 사실은 푸드마켓 이용자는 한 달에 1,000가구고요. 푸드뱅크 이용자는 한 달에 200가구가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물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이런 그 관심과 후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다섯 가지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데요. 푸드마켓이 지속되기 위해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푸드마켓에 물품을 기부하기로 한 건데요. 네, 앞에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도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이용자들에게 네,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이렇게 오늘 기부 물품 전달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부 물품 많이 받은 그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멀리서 소중한 후원 물품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물품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배분하여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 성의에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도 막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요. 막 일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다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고 후원도 많이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푸드마켓, 푸드뱅크 많은 관심과 기부 부탁드려요. 조선시대 제주에서 큰 나눔을 실천한 의인 김만덕. 그 배품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우리 자유한국 리포터의 그 넘쳐나는 힘을 대체 네. 어디다 쓰고 온 걸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를 하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 가봤더니 물건도 엄청 많고 식료품, 먹거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로 좀 가보니까 그러니까 물건 많았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들이 주로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이용자분들이 뭐 쌀, 라면 뭐 등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장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 청소용품들, 뭐 세제, 휴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좀 약간 네. 네, 소정의 물건을 좀 사고 갔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좀 도우고 왔죠. 와, 네네. 그래서 처음에 힘도 썼는데 마음도 썼다는 게 그런 의미였나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죠. 네. 현장에서 그럼 기부 물품을 이렇게 바로 받기도 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네 곳의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지만 방문을 못했을 때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센터의 분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소량의 물건이라도 이렇게 가져와 주시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직접 방문도 좋지만 이렇게 또 찾으러 와주신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식료품 같은 거 기부할 때는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간.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 드시던 거, 뭐 쓰던 거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제과류나 뭐 즉석식품, 냉동식품, 뭐 통조림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유통기한들이 있잖아요. 뭐 최소 30일 이전에 꺼셔야 되고요. 그리고 햄, 소세지, 두부 뭐 이런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최소 7일. 뭐 빵류나 이런 제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일 맞아요. 정도 된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네. 받은 분들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서로서로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 김만덕 나눔의 정신이 정말 여태까지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잘 쭉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김만덕 주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들 펼쳐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 주 일요일 사라봉 모충사에서 네. 열리는 김만덕 봉행제를 시작으로 해서요. 오후 1시부터 탑동광장에서 나눔 큰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뭐 28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눔 큰 잔치 개막식과 함께 김만덕 보물찾기, 마블 버블쇼, 뭐 어린이 나눔장터, 음식물품 나눔, 축하공연 프리마켓 엄청 많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사실 저도 일요일에 만덕 봉행제 진행하러 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간 김에 이렇게 많은 또 할 것들이 있으면 저도 가서 직접 체험도 해야겠는 거예요. 맞아요. 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제주 MBC의 라디오인 라디오 제주시대와 로그인 제주가 함께 만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아이컨택 두 분. 저 경로 우대 같은 눈빛 아니었습니까? 경로 우대. 갑자기 훅 가는 것 같은데. 예. 자, 저희가 1부에서 얘기하기로 한 주제가 사회적 경제 문제인데 지금 예. 난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난리죠. 예. 그렇죠. 특히나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라서 예.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좀 예고를 했거든요. 자,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 또 사회적 경제에 직함이 하나 있으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상임 대표. 자, 그럼 일단 상임 대표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예. 좀 부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매우 손살같이 예. 예산을 감액할 줄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 좀 펼쳐졌고요. 아. 8월 말 9월 초에 그래서 예. 다들 놀래 있는 상황이고 당장은 이게 일자리 지원인데 사실은 뭐 더 들어가면 논쟁은 되겠지만 예, 예. 일자리 지원에서 삭감해 버리면 네. 당장 9월, 10월, 11월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되니까 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예. 거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일단 자생을 목표로 하지만은 자생할 때까지는 지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 예산이라는 게 뭐 천년만년 주는 건 아니고 예. 최대 5년까지인 거고 또 5년도 예산이 뭐 최저임금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예. 조금 높은 수준이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 예예. 정부에서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대대적인 삭감한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상임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말살 정책이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이걸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차등 지원 정책을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이 예산 삭감 기조를 내비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그 적어도 이제 비용은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 부분을 맞추는 것이 기업의 어떤 생존 조건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어쨌든 당장은 그걸 못 맞추니까 일정 예.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라는 것이 예. 그 기간 지나서 딱 절벽으로 예예. 지원을 끊어버리면 아, 예예. 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위기감을 불어넣어서 예. 아 이게 정부 지원이 마냥 계속 나오고 예예. 기간 지나면 또 갱신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위기감을 좀 조성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생을 하고 예예. 도저히 자생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어차피 지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 지원될 거다라는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속에 좀 안일하게 그 운영들이 되왔다라는 인식을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태시킬 기업은 도태를 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았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도 예. 좀 더 자구책에 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예.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 한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임 대표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 도민들이나 이제 국민들께 제대로 좀 실상을 알리지 못한 것은 제가 반성할 부분이긴 한데 예. 실제로 국가나 지방 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명 고용하면 10명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한 1,500명 정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 50%, 60% 정도가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부터 지원받고 있는 거고 예. 그것도 말씀드리면 정확히 2년 단위, 3년 단위에서 최장 5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면 아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예. 생존할 기업은 생존하고 또 안 될 부분들은 도태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예. 핵심인 일자리 지원 예산을 이렇게 막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예, 예. 삭감해 버리니까 다들 이제 매우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해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인력 삭감을 말하는 건데요. 예.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정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쉽게 이제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원래 이제 5년이라는 그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5년 정도는 초창기 어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을 통해서 그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 어떤 기업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기간이니까 예,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사실 인건비 50%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인건비예요. 대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예, 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온 그 재료비의 판매액에서 그것을 적게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거는 예. 뭐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아니 자본주의 예.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들이 이제 경영하면서 비용에서 제일 어떤 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예.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고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의 어쩌면 속성이기도 그런데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인건비 지원을 준다 그런 거는 예. 사실은 그게 상당한 특혜거든요. 이것이 마냥 갈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 경영이 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부분에 어쩌면 강력한 지금 이제 채찍을 예. 들이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내년부터 정말 전액 삭감이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를 정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비슷하게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거죠. 정부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얘기인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인건비를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용노동부 사업에 보시면 예.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네. 모든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뭐 청년부터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예.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법률로 상당히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곳에만 일자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규모 사실 많지 않고 기껏 해봐야 뭐 최저임금 조금 수준인 거라서 예, 예.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를 윤석열 정부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뭐 정치적 성향을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사회적 경제에서 종사자분들은 국민의힘 경제도 아니고 민주당 경제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서민을 위해서 살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 이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자라든가 예, 예. 혁신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예. 여기는 좀 지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예. 노동조합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그 놀이터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그 부분도 좀... 좌파 놀이터가 아닌 게 예, 예.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꽃을 피웠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선물이 협동조합 기본법이었거든요. 아, 사실은 예, 예. 제도적을 완성한 것은 네네. 이제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나 보수 정부들도 아. 많이 했던 거라서 예, 예. 그 부분 약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용어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좋은 의도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예. 또 어찌 보면 너무 거창해요. 아, 마치 그래요? 무슨 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정확히 뭘 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나마 자기 운영비도 모자란 편에 스스로 홍보하기는 어렵고 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 어떤 그 어차피 그 지원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일종의 정부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내 주변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어떤 영향이나 어떤 사적 기업 들이 예.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면 예. 뭔가 이제 어떤 지원도 이제 여론도 예.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편에서 정부도 예산 삭감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누구 책임이라 할 것이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 책임입니다. 제가 열심히 상임 대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예. 국민들한테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마을기업, 뭐 자활기업 그리고 심지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사실은 지역사회 이미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예산 삭감 부분은 조금 유예기간을 좀 줄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예산 속에는 사실 그 정부 정권의 그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곳에서 지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특히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삭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는 예. 요약하면 정부가 사회적 기업 등과 맺은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예. 협약 기간까지는 예산을 조금 주고 예. 그다음 연도 2025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예를 들어 내년 총선에서 뭐 대단한 뭐가 없는 한 예. 사실 이 제도 자체나 이 기업 관련된 지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정부가 교체된 이후에 예예. 바라보는 어떤 재정에 대한 시각이 과거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지금 세수가 좀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면 예산의 지출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성격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사회복지 측면의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거를 줄이는 거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대상도 되고 사실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 그 명분에도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그나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약간 잠깐 반론인데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70%가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분들인데. 예.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 예. 뭔가 균형 있는 예산 만들겠다는 건 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네. 그러실 거면은 논리적으로는 뭐 관변단체 예산을 줄이면서 예, 예. 여기도 줄겠다 하면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지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예, 예. 그쪽은 또 막 키워주고 저희처럼 이런 힘 없는 데들은 또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도 어려운 거죠. 예.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쫙 해봤었거든요. 제가 대통령이면은 올해는 안 줄이고 총선 끝나고 내년에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아니 이거 이렇게 가면은 총선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좀 돌아설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면 아마 아닌가요? 정부는 이제 어떤 선거 전략 이런 쪽보다는 예. 정부 자체의 성격,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이 정해져서 그거에 예. 충실하게 가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그 행동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무적인 감각, 어떤 정치적인 계산은 예. 그만큼 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념 쪽에 굉장히 좀 치중된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뭐 이거 하나를 좀 얻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후퇴하는 것보다는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저 지향하는 바가 예. 어찌 보면은 뭐. 인기를 얻어서 예. 인기 있는 정권을 만들고 뭐 그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소신 예.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임기 동안은 그 소신대로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 예예. 나중에 그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더라도 그거는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갖다 줄이겠다고 하면은 당장 지방 정부에서 좀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제주 지역은 특히나 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지원에 의존하고 좀 기업 활동을 해왔던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지방 정부 쪽으로 가서 아우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청이나 의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예. 뭐 2023년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예. 사회적 기업들이 숨쉴 정도 틈은 달라라는 취지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지고 예. 도청이나 의회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지방 의회나 도청에서도 예.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일방적 삭감이 아니라 이렇게 도민의 세금 지방비로 예. 사회적 경제 예산을 일부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 정부도 도정도 지금 내년 예산 갖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 국비 그렇죠. 지원 또 줄인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 그렇다고 사회적 경제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기에는 또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세수 부족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 지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세금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결국 어떤 예산의 지출 방향이 정해졌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일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테고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못 받던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좀 이제 그래 좀 저런 부분은 좀 줄여야지 하는 예, 예. 그런 공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요.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또 이렇게 열심히 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 저희는 꼭 맞출 생각은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서도 대응을 하고 아울러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회적 기업의 터전 자체를 좀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사 전망대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은요,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또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을 한 60% 정도 고용이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는 취약계층이 조금 스스로 일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로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인건비 지원을 50% 이상 삭감을 하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조금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좀 그동안 읽어왔던 이 사회적 경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필요성도 느껴지네요. 네, 이번 순서는 바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다양한 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만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 다양한 맛을 고루 즐기면서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썰 들어볼 텐데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볼륨을 높이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성용 대표와 조남기 대표의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재생됩니다.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여섯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6, Let's play! 멘트가 준비해 오셨군요, 이거? 조금 생각했죠. 안 시켰으면 약간 이거 다 준비된 멘트거든요. 뭐 물론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저의... 근데 편집되면 저희한테 뭐라 화낼 것 같은데요. 왜 그거 편집하죠? 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 예. Let's play! 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의 땅, 그리고 기회의 땅이 되어주는 제주. 제주에서 나만의 아이템으로 장사의 신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장사의 신에게 들어보는 그들만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제주피플의 서성용 대표님과 배드라디오의 조남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저는 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제주 독거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호텔의 대표로 있는 조남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산 원물을 원료로 그 맛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피플 서성용이라고 합니다. 와,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창업하면은 사실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어디서 아이템을 이 영감을 얻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 마련이죠.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청소요? 네, 펜션 청소. 이제 생활 수준은 이미 서울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 씀씀이를 충당하려고 어떤 일을 할까 찾다 보니까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펜션 청소, 그리고 펜션 위탁 운영, 그리고 펜션 컨설팅, 그리고 이런 주택들 위탁 운영을 하다가 이제 호텔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래에서부터 이 탄탄하게 다져오신 거잖아요. 네. 이 호텔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제주 더 큰 데이 센터라고 네. 취창업 보육기관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알죠.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와서 뭐 먹고 살자 하다가 네. 친구 추천으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일방향적이지가 않고 그 거기에 입소자들끼리 팀을 꾸리고 문제를 선정해갖고 이걸 비즈니스화하는 프로젝트들을 경쟁 형식으로 해요. 근데 저랑 이제 절친했던 참가자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주산 흑돈 비소노 부위를 원료로 맛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겠대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다시 리턴이 됐지만 네. 사실은
80kg가량 감량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다이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보자마자 뭔가 이건 나를 위한 아이템인가? 이건 나도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제 사업할 거리를 찾던 차에 그 참가자분께 제안해서 이거를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팀을 꾸리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간 되게 그래서 그런가 되게 역시 1년 차 느낌이 다르네요. 사장님 반성해야 되겠네요. 1년 차 지금 저도 다시 갈까요? 아니 저도 지금 아나운서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이랬는데 뭔가 너무 열정 넘치고 지금 막 경쟁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마냥 저 좀 똑바로 하니까 네, 저희 다 약간 긴장해야 되겠네. 아니 아직 기합이 들어야 될 연차라. 아, 두 분의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작 이렇게 딱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주변 가족분들 또 아내분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의 일종이잖아요. 창업이라는 건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외통수에 몰린 상황인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까지. 그래서 그거라도 해라라는 게 첫 번째 반응. 그리고 그거를 3개월 이상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뭔가 혼자 꿈쩍꿈쩍 거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됐던 게 계속 해보라고 믿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뭐 물론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저희 근데 편집되면 저희한테 뭐라 화낼 것 같은데요. 왜 그거 편집하시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 주변 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요. 네, 남기님. 이제 제주 와서 청소한다라는 말을 사실 처음에는 좀 숨겼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그 약간 여전히 잘 나가는 척 있죠. 제주에서 좀 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 2년 정도 지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사실 듣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청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주에서 이런 펜션 그때도 약간 좀 그 겉멋이 남아 있어가지고 청소라는 말을 안 쓰고 좀 이런 위탁 운영업, 뭐 공간 컨설팅업 약간 이렇게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뭐 많이 부러워했었고요. 여전히 제가 어떤 사업가로서 제주에서 편하게 멋지게 여가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서 네, 많은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있어 보이게 과장되게 부풀려서 포장을 해서 말을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여기까지라고 네. 하기엔 지금 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더 창창하게 펼쳐져 있겠지만. 두 분 다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 조 사장님, 서 사장님이신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좀 일 시키고 놀러도 가시고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은 저는 저 포함해서 그 이제 두 분의 저희 팀원 분들이 계시고요. 한 분의 이제 핵심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이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실 아직 사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팀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자기 소개할 때는 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런 실상을 물어보신다면 아직 막 이게 책상 위에다가 다리 꿰고 이런 거 못 하고 있고요. 그냥 여느 바쁜 회사의 네. 팀장처럼 실무도 하고 회의도 주재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퇴근을 뭐 한 9시 10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팀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너무 막 타이트하게 일하는 거 하지 말자. 요즘 또 추세가 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 이제 이사님, 저의 이제 같이 공동 창업자 분께서 네. 매우 타이트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가자 맨날 철학이 약간. 집에 가자 하고 계속 이거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뿌듯함도 더 크겠죠? 네. 이제 제 돈 벌고 있으니까요. 아 부럽네요. 네. 이게 부럽네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멘트 너무 부러웠어요. 네. 자 여기 남기님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버전. 그래서 근데 뭐 거짓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은 매일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그 중문으로 가서 서핑을 한 타임 타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출근 때문에 아니고 서핑하러 네. 이거 그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오로지 서핑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서핑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즐기고 네. 그때 이제 다시 일상으로 와서 오전에 낮잠을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건강한 이런 식단 뭐 네. 스테이크 좀 구워서 네. 이렇게 하루를 보통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그 방송용 그리고 네. 보기 좋은 버전이고요. 약간 포장을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게 진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뭐 한 달 동안에도 안 멈추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은 계속 있어요. 그냥 계속 쌓여 있는데 제가 얼만큼을 할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저의 일과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제 스스로의 고요한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일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오전에 스스로 명상도 하고 서핑도 하고 제 스스로 고요한 시간을 일부러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일이 쏟아지는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제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며 느낀 점, 제주는 창업하기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게 나쁘다, 뭐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주 창업의 장점은 네. 이제 제주도가 상당히 직업군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하면 오히려 기회가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특히 제주 시권이나 서귀포 시권에서 어떤 업을 누리는 분들은 외곽으로 잘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쵸. 제가 예를 들어 한림이나 뭐 성산 같은 데서 뭐 제주시의 업체를 부르려고 하면 잘 안 오세요. 뭐 오려고 약속 잡았다가도 날씨 때문에 안 오고 뭐 오늘 뭐 그냥 연락도 없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좀 기분이 갈 기분이 아니라서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하고 뭐 궂은 날씨에 내가 기꺼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움직일 마음만 있다면 제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반면 네. 단점이라고 하면 그 사장님들이 안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쉽지 않다. 그쵸. 이게 저도 이주에서 알지만 처음에는 서귀포? 뭐 출퇴근도 가능하겠는데 했지만 이게 점점 제주에 살면서 할수록 거기 언제 가지? 아, 쉽지 않죠. 그쵸? 네, 그런 쉽지 생각을 않죠.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용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장점에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주 전 식품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주만큼 이 원료를 썼다고 했을 때 이미 프리미엄이 붙여지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 싶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비 진짜 타 지역 원물이랑 정말 성분만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는 제주산이란 걸 딱 붙이자마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제주의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주에도 참 많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원들이 경쟁이 좀 덜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은 지원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초기 창업자한테 필요한 지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정보들이 아직 유통이 제주도에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하기에 이런 정보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또 이제 월급을 주면서 이런 또 누군가의 삶과 내 인생 자체를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또 한 번 벌어보면 아, 이 인생이라는 게 돈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있구나, 내가 돈 이상의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과 내 시간, 내 아이디어 조금만 있으면 뭐 당장 오늘이라도 창업할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형님은요?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창업 동료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당연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힘들게 밤을 지새고 흘리는 땀들이 항상 때로는
스스로도 아련하고 애처롭게 느끼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같이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창업가분들 화이팅입니다. 와,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었나 좀 둘러보게 되고 제 스스로와 제 주변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좀 주변을 잘 둘러보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방송 인터뷰나 출연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오면서도 되게 긴장하고 떨렸는데 너무 실수하진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텐션이 막 올라가지고 할 말 안 한 말 가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라셀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장사의 신 하면 사실 우리 자연국 리포터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본캐잖아요, 본캐. 네, 네.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공감도 됐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사를 네.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편보다 이번 편이 굉장히 좀 집중하게 또 보게 되는데요. 저도 저희 집의 메뉴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네. 굉장히 어렵고 그 실패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이게 영상을 보니까 고객에게 선보이기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세심하게 완성해내는 그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2030 세대에서도 취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창업에 무턱대고 좋은 면만을 보고 이 꿈만을 쫓아서 하기에는 이게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역시 쉽게 얻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고민과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만의 브랜드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볼게요. 네,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요. 매주 주말마다 신산공원 일대에서 2023 신산 도채비 빛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토요일인 21일에는 이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불빛 점등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이 아름다운 도채비 불빛축제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주말인 21일과 22일 제7회 밭담축제가 제주시 한림의 옹포천 어울림공원에서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제주 밭담의 가치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축제로 흥미로운 밭담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와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3 제주 문학 난장이 제주 문학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21일에 제주 문학관 일대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테마는 제주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주 바다를 소재로 해서 학술대회나 북토크, 연극, 공연, 기획전시 등 아주 다양하게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함께하셔서 제주의 바다를 꼭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주말에 재미있는 행사들 많이 펼쳐지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따뜻한 겉옷, 외투 챙기셔서 이렇게 다양한 주말의 행사들도 놓치지 않고 이 가을날의 주말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